코리안 스페어 알콜게임 구슬게임 띵띵띵띵 탱탱탱띵띵띵띵 후라이 패널이 파랑 둘 파랑 파랑 초록 넷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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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 셋 분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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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 둘 초록 초록 빨강 하나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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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코리안 스프입니다. 오늘은 후라이팬 놀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. 후라이팬 놀이는 자신의 이름과 남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잘 모를 때, 첫 만남일 때 이 게임을 하면 좋은데요. 예를 들면 MT 때나 신환회, 신입생 환영회 때 가볍게 시작하는 게임으로 좋습니다. 한국에서도 처음 술 게임을 할 때 많이들 하는데요. 우선 여러분이 한국 술 게임, 구슬 게임이 처음이라면 먼저 한국 술 게임, 구슬 게임 소개를 먼저 보시면 더 어떻게 노는지 느낌이 잘 올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친구들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얘는 빨강이에요. 두 번째 애는 분홍이고요. 세 번째는 초록입니다. 네 번째는 파랑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술 게임 시작 전에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인트로라는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. 이 인트로를 부르면 다 모두가 어떤 게임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인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띵띵띵띵탱탱탱띵띵띵띵 후라이 팬 놀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후라이팬 놀이에는 총 네 박이 존재합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랬을 때 제가 스프, 제 이름이 스프예요. 그러면 저에게 1로 공격했을 때에는 스프. 그렇다면 2는 스프, 스프. 그럼 3은 스프, 스프, 스프. 네, 그렇다면 4는 스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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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. 이렇게 되겠지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빨강이부터 프라이팬 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랑 둘! 파랑, 파랑. 네, 빨강이가 파랑이를 2로 공격했기 때문에 파랑이는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말하면서 수비했어요. 수비를 하고 나면 다음 박자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파랑이가 공격하는 걸 시작으로 쭉 봐볼게요. 초록 넷!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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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! 분홍 셋! 분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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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 둘! 초록 초록! 빨강 하나!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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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! 이런 초록이가 빨강이를 1로 공격했지만 빨강이는 자신의 이름을 네 번이나 말했어요. 그래서 빨강이가 지게 되었습니다. 저렇게 틀리게 수비하는 경우 외에도 다른 사람 이름을 틀렸을 때 혹은 공격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외쳤을 때 박자가 이상해졌거나 박자를 놓쳤을 때 모두 게임에 지게 됩니다. 이때 벌주를 마시면 되는데요. 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안녕. 띵띵띵띵 탱탱탱띵띵띵띵 후라이 팬 놀이 파랑 둘 파랑 파랑 초록 넷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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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홍 셋 분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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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 둘 초록 초록 빨강 하나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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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